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어제 라탐 철화가 솜깍지벌레한테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 옆에 있는 바로 요 아이 살로가 피해를 또 입었네요. 윗부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몸 전체에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뽑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밑에 하엽을 좀 떼봤어요. 여기 하엽에도 벌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를 세 배로 확대해 볼게요. 세 배로 확대해 봤습니다. 여기가 깍지벌레가 죽은 흔적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약을 해서 일단 여기 있는 하얀 솜깍지벌레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솜 안에 솜깍지벌레의 그 알들이 있거나 솜깍지벌레의 시체가 여기에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붓으로 물을 묻혀가지고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솜이 있죠.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치즈처럼. 자, 아무튼 여기 이거를 먼저 싹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은신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솜이 여기만 있다고 해서 벌레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래요. 지금 여기 온몸 뿌리까지 다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생장점 부분에 얘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가지고 여기 생장점 부분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솜도 있고요. 그 안에 알, 그다음에 솜깍지벌레의 죽은 시체 이런 게다 섞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많이 있죠. 자, 이런 게다 걔네가 있던 자리의 흔적들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 요런 것들이요. 요런 것들은 솜깍지벌레의 잔해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곳 여기까지도 지금 하얀 솜이 있지요. 그리고 벌레의 잔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약을 쳤기 때문에 아마 벌레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다 있네요, 정말. 그 층층마다 다 있어요, 층층마다. 이렇게 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층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이 살로가? 이거 층수 왜 이렇게 많아요, 살로? 그러니까 층마다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알을 까고서는 난리를 쳤네. 아우,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알을 까기가 참 좋은 장소네요. 층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넓고. 그쵸? 자, 머리를 얘가 잘쓴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얘는 어차피 뽑아서 약물에다 푹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닦을게요. 여기 안에 있던 솜깍지벌레의 흔적들, 솜, 그 다음에 알, 그리고 벌레의 시체들, 자, 그런 걸 대충 이 붓으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뿌리에도 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여기 엉덩이가 들썩했다는 것은 이 뒤에 자구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니까 자구가 두 개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수와 층수가 큰 살로는 처음 봤는데요. 또 아기가 두 명이 또 있어요. 조심해서 캐겠습니다. 자구가 다치지 않도록 또 조심해서 캐야 돼요. 어우, 와, 뿌리는 그냥 완전히 벌레가 숨기 좋게 생겼네요, 아주 그냥. 뿌리가 아주 이만큼 네모나게 생겼어요. 자구가 여기 아래에 두 개가 있네요. 먼저 일반 물에 깨끗이 씻어서
깍지물에 담가야 하니까 가서 물로 먼저 씻어올게요. 자, 여기 물로 깨끗이 씻어왔어요. 이 뿌리 단정한 것좀 보세요. 여기 애기 두 명도 있고요. 이렇게 씻어왔습니다. 이제 약을 탈 거예요. 여기 적당한 양의 물을 담았습니다.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뉴오스막이라는 건데요. 약이 그 다육이한테 잘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건 천연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육이한테 부담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거를 섞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 없어서 일단은 하는 걸로. 예, 네, 다 하는 걸로. 아우, 이거 이거 여기에 다 써서 어떡해요? 아, 새로 저 사셔야겠네요. 큰 걸로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아, 이미 사셨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리고 조그만 거. 요거는 깍지벌레 전용 약인데, 네, 좀 여기. 독해요. 농약인데, 이거 바람탄이라고 하는 건데요. 깍지만 잡는 약이에요. 깍지 전용 깍지 약. 전용약? 예, 근데 이거는 농약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을 쓸순 없고, 이렇게. 이한 방울? 정도만. 지금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아, 정도 섞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여기 지금 거품을 낼 거예요. 이렇게 거품을 잘. 오, 바람판 넣으니까 거품이 나네요. 아, 이 거품은 뉴오스막 아, 효과예요. 뉴스막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 거품을 쫙 내준 다음에, 지금 깍지가 있었던 아이를 여기다가 한 10분 정도 담글 거예요. 이제 머리부터 입술을 시켜보겠습니다. 입수. 휴. 이렇게 해갖고 입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아, 굴려줘요. 예, 네, 굴려서 골고루 이제 들어가게. 골고루 들어가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10분 있다가 건져내고 물에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말리셔야 됩니다. 아, 안 헹구고 말리는 게 포인트군요. 예. 그러면 이대로 조금 놔둘게요. 네. 네, 호두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10분 정도 지났고요. 입장 사이사이에 거품이 보이잖아요. 그 거품 이대로 건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 작은 분에 이렇게 앉혀갖고 이거를 공기 잘 통하는 데다가 말려주세요. 내일 모레까지는 말리셔야 돼. 뿌리가 꾸덕꾸덕 말라가면 이제 새로운 흙에다가 예쁘게 앉히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씻어내는 게 아니죠. 약이 스며들어야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약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